MBC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관람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포토존을 제외한 곳에 삼각대와 사다리 반입 금지.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둘, 자리 맞기 금지. 가든 스튜디오 앞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 종이 부착 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셋, 앞뒤 옆 사람 배려하기. 시야를 가리는 행동과 위험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 반입은 자제해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빛의 속도로 아이돌 유니버스를 항해하는 사랑의 적단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오늘 게스트를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트렌드지는 K-POP을 찢어. 강렬한 퍼포먼스로 아이돌 라디오를 찢으러 온 신흥 강자들. 실력 천재, 열정 만재, 트렌드지와 함께하는 재미 2배, 감동 10배, 케미 100배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et it. 트렌드지 아이돌 라디오의 동료가 되라. 대단하네요.
자,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드지 배가본드 무대 함께했습니다. 자, 트렌드지 멤버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게요. 일단 오늘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로 이 돌랑이들의 설렘과 그렇다. 과몰입을 책임질 주디 SF9 주호입니다. 네, 아침 햇살보다 환하게 아이돌 라디오를 빛낼 태양디 SF9의 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함께하는 이 소감 어때요? 일단 오늘 제가 또 DJ로 이제 여기 또 온 게 좀 네. 기분이 새롭네요 이게. 아, 저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네. 아니 되게 시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뭐 리모델링이라도 한 것처럼. 아 이게 무슨 네. 일이야? 저희 이거, 문도 생겼고. 이거 컴백하면 먼저 와야겠어요. 이게. 컴백하면 네. 꼭 나오는 걸로. 다음에는 저희가 저 문을 열고 나와볼도록.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또 유니버스 어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판타지와 프렌드지 분들도 과몰입을 해야 할 호칭이 생겼습니다. 네. 이 바로 돌랑이인데 이 향디 씨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너무 잘 알지만 진짜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이런 거는 또 주호 씨가 잘 소개해 주시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랑이란 이 아이돌 라디오를 사랑하는 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 돌랑이들 주디와 향디에게 하트를 보내주세요. 하트 안녕. 저기 하트 안녕. 하트. 네, 이어서 주디와 향디의 케미 테스트를 위해서 돌라네컷을 촬영해 볼 텐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서로를 위한 아이템을 동시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양이 너한테 태양 씨가 저한테 그렇죠 서로의 아이템을 저 자. 신중히 고를 진짜 태양 씨를 위한 걸 고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근데 저는 이거 머리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 자 한번 착용을 하고 한번 내 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제가 나름 네. 이 겉보기와 다르게 네. 우리 앞에 제작진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보다 귀여운 상이거든요. 그럼 한번 내 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같은 포즈가 나올지. 네. 일심동체죠. 그렇죠. 내 컷 중에.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 두 개짜리 하나짜리 상관없죠? 하나. 실패라고 지금 단호하게.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하나 둘 셋. 오호. 네.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뭐야? 야, 너 뭐야? 어, 야 이런 거 오늘 밥 먹을래? 먹어야지. 그래. 자 마지막. 뭐하지? 큰 걸로 갈까 하나? 그래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 하나 둘 셋. 아. 뭐 형이 40개 뭐 먹고 싶어? 저는 오늘 치킨. 아 알겠습니다. 어제 네. 먹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어제도 자, 먹었지만. 그리고 오늘 또 밤 10시에 우리 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 공식 굿즈를 들고 한 컷 더 찍어봅시다. 아 좋습니다. 나 그러면 나 이거 또 할래. 같이 하죠. 또 오늘만큼은 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같이 이거 해야 되니까. 네. 자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예스. 나 이거 목에 매달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열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네. 그러면 이제 돌랑이들의 메시지를 네.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저부터 읽어볼게요. 네네. 이 곰돌이 내 곰돌이 다님이 네. 야! 향이다! 주홍이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곰돌이가 내 곰돌이다. 이 곰돌이가 내 곰돌이고 내 곰돌이다 너의 곰돌이다. 아, 그런 뜻이. 네, 그런 거죠. 다음. 네, 창푼양님. 와... 아 태양의 주호가 DJ라니 화팅 화팅. 오, 좋아요. 네. 이 앞에 추임새 마음에 듭니다. 반응이 뜨거워요. 이 추임새처럼 오늘 같이 우리나라를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호 라이스 탕그리님. 주호랑 탱이랑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오, 네. 고마워요. 자 사랑에 빠지면 그만인 대님. 이거 뭐죠 똑같이, 이거? 똑같이 해야 돼요. 정준하 선배님 그 살짝 느낌이 있죠. 아 저는 이게 잘 모르는데 태양이는 내 심장을 찢어. 이런 느낌은 또 우리 판타지 분들이 좋아하죠. 네. 그럼 찢어. 이제 다음 제 거잖아요. 네네. 제가 원본 찾아볼게요. 네, 원본을 알려주세요. 2590님이 아 주디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아 그런 의미.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입니까? 네. 아 네. 자, 셉구 태양이님, 창디 주디 오늘 아주 귀여워. 아우 감사합니다. 자. 아이돌 라디오 시즌3 실시간 방송은 NC 유니버스 어플을 통해 보실 수 있고요.
MBC 라디오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 MBC FM4U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카메라로 보고 계실 판타지 분들과 우리 트렌드지 팬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보고 자, 주디와 향디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안녕.자, 별점 5개도 모자란 역대급 퍼포먼스 맛집을 우리 돌랑이들에게 소개합니다. 야성미 넘치는 무대로 K-POP 정상을 향해 분노의 질주를 시작한 트렌드지. 얼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우리 트렌드지 여러분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유일한 10대 막내 예찬입니다. 예! 10대! 자, 돌란 에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유일한 10대 같았습니다. 야, 10대 장땡이다. 자, 또 다음 우리 윤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삐지걸과 이 섹시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윤우입니다. 야, 오, 자, 섹시. 우리 윤우 씨 섹시합니다. 우리 돌라네코 촬영 갈까요? 보여줘, 보여줘. 야, 아니 키가 엄청납니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우리 멤버들 보는 것 같아요, 이 피지컬. 아, 그래, 진짜. 아니, 같이 서 있어도 전혀. 네. 자, 우리 다음. 자, 네. 라일 씨 가볼까요? 네. 트렌드지의 열정 관할 래퍼 라일입니다. 아, 열정 과다는 보기 좋은 거예요. 자, 돌란의 컷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즈가 하나, 둘, 셋. 야. 아, 열정 너무 좋아요. 열정을 패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패션, 패션. 자, 다음 우리 하비 씨. 자, 네, 저는 트렌드지의 마티형 같지 않은 마티형 스마일보이 하비치입니다. 예. 보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하비 씨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우, 귀여워. 하나, 둘, 셋. 아유, 귀여워. 하나, 둘, 셋.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사실 저는 데뷔하고 나서 아직 저런 포즈를 못 해봤어요. 와, 진짜요? 부럽습니다. 많이 자, 우리 네, 배우네요. 많이 보고. 다음 리온 씨 가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메인 댄스를 맡고 있는 네, 나만의 아기 고양이 윤우입니다. 아, 잠깐만, 저희 팀에도 아기 고양이가 있는데. 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아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 마지막은 또 어른이 됐어요. 완벽하게 또. 자, 우리 다음에 자, 오늘과 제일 잘 어울리는 애. 아, 한국 씨 네. 가볼까요? 총대는 내가 메고 어깨는 무겁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지의 비주얼 리더 한국입니다. 아이고요. 우리 한국 씨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남달라.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아, 진짜 리더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우리 은일 씨가 볼게요. 네, 팀에서 매력적인 음색의 보컬과 우수저가 되고픈 은일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은일 씨도 한번 가볼게요.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아, 앉아줘. 아니, 자 일단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아니 이게 네. 있잖아요. 일단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우리 하비 씨. 네. 하비 씨의 포즈들이 네. 저한테 많은 지금까지 데뷔 이래로 많은 요청이 있었어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진짜요? 너무 부러운데. 아, 이렇게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렇죠. 하지만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 또 우리 네. 아기 고양이 씨가 우리는 휘영이가 아기 고양인가요? 우리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SF9에도 고양이 친구가 있어요. 휘영 씨라고. 여기 살짝 우리 윤호 씨는 살짝 로운이처럼 되게 키가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되게 85 정도 되는. 85면 저랑 똑같은데요? 한번 둘이 한번 같이 앉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단체 인사를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주민 트렌치! 안녕하세요, 트렌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나름 뭐 대본에 있는 거지만 나름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트렌드지 여러분이 오늘 아이돌 라디오 첫 출연이라고.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신고식 같은 것처럼 한번 재밌는 거 해볼게요. 네, 아이돌 네. 라디오에 이 출연한 소감과 이 포부를 이 트렌드 G 라임에 맞춰서 아, 네. 와. 래퍼 래퍼 맞춰서 랩으로 소개해 볼 건데 네. 비트를 받기 전에 자 이거 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어 받아서 우리까지 갑니다. 오! 오! 자 가볼게요. 비트 주세요. 안돼. 예,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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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Yeah, 에이. 우린 트렌디. Yeah, 난 그중에 막내 예찬이지. 하지만 아직 작지만 난 그래서 계속 랩할 거야. Yeah, 유도야 모르겠다. Let's go. 막내 예찬. 다음에 마청 같은 나. 하지만 마청은 아니지. 우린 그냥 트렌디. 일로 가지. Yeah. I'm the trendy, 난 너무 바쁘지 Everyday working, yeah 난 rapper Everyday show and prove 그 매력 Yeah 너네 날 절대 못 따라와 다음엔 은일로 let's go Let's yeah. go, let's go 나는 은일이지 Yo, 모르겠지 안녕 그치 지지지지 왜왜왜 No! 다음 일은 let's go 어디까지 trendy, 우린 빛이 나 Let's go Flashy, oh, 우리는 trendy, 따라가는 trendy지. Let's go, yo, yo trendy, yeah. 나 최근에 폰 바꿨지, oh, 굉장히 빠르지, 5G, let's go, 뭐야, yeah, yeah. 트렌지 yeah. 드디어 아이돌 라디오에 나왔지? 예. 네. 우리는 이지 트렌지 예. 오늘 라디오 찢을거지? 예. 요요요요 요, 나 사실 보컬이지 근데 여기서 랩하지 하비씨 나한테 넘겼지 사실 졸렸는데 트렌드 G 보고 잠 깼지 좋아 갑니다 한 줄이면 돼요 Oh. Yeah.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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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트렌디 야 K-POP은 미래지 Goosebumps! Goosebumps! 죄송합니다 예찬 씨가 시작하는 순간 나는 머릿속으로 뭐 해야 되냐? 말 괜히 꺼내가지고 전 솔직히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이따 혼날게요 대현 씨한테 아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라엘 씨 이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아~ 부럽다. 너무 잘하시던데. 진짜. 너무 부럽다. 힘을 네. 프로. 야. 아니 진짜 뭐 프리스타일인지 이게 진짜 만든 건지 진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야, 긴장 우리한테 기대가 긴장감을 됩니다. 주네요. 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자, 가볼까요? 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전작 대비 뮤직비디오 조회수 2배 상승. 초동 판매량은 무려 3배 상승. 돌랑이들의 사랑은 3천만큼 상승시킬 트렌드지의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렌드지의 A to Z. 자 우리 트렌드지 여러분들이 직접 멤버들의 찐 매력을 소개하는 멤소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한 분씩
내 옆에 앉은 멤버의 자랑, 이 개인기를 소개해주면 되는데 이 소개받은 개인기 만약에 내가 소개를 받았다 그럼 이거 꼭 해야 돼요. 빼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 숙소에서 이야기 나누세요. 네. 저희도 항상 그랬거든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말하면 태양 씨 보여줘야 돼요. 네, 뭐 어떤 우리 태양 씨는 말이에요. 네. 여기 비트박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 렛츠 고. 자, 비트박스 같은 어떤 비트가 나와도 모든 거에 프리스타일 춤을 다 춥니다. 아, 미안해요. 대본에 없었지만 이따 혼날게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신호 주시 드리면 네. 우리 태양 씨 저 메인으로 가주시고 신호 드리면 비트박스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팀의 매댐 보여줄게요. 네. 자, 비트 주세요. 야. 오, 나오네. 오케이. 오늘 좀 많이 쉬네요. 그러니까 방송 알겠습니다. 끝나고 차에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순서. 야, 힘 좀 지금 조금 이제 열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하비 씨부터 할 건데 하비 네. 씨가 우리 리온 씨 소개부터 서로 눈을 마주보고 마주보고요. 네, 평생을 함께할 멤버니까. 사랑스럽게 가겠습니다. 그윽하게. 도끈도끈도끈. 어색해. 이제 우리 메인 댄서 리온이는요. 네. 굉장히 춤을 잘 추거든요. 항상 연습실에서도 프리스타일을 추고 그리고 길에서도 걸으면서도 춤을 추고요. 그냥 이제 숙소에서 씻고 나와서도 춤을 추고요. 그런 만큼 비트 없이도 이제 그냥 이제 무반주에 아, 무반주에 프리스타일을 할 수 있는 네, 저희 메인 댄서 리온입니다. 근데 또 아예 없으면은 조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찬이가 네. 비트를 깔아주는 걸로 좋아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리온 씨 한번 서주시고. 아, 근데 이거 씻고 나와서 추는 거는? 나는 뭐 맨몸에 그냥 춤춰도 멋있다. 아, 멋있다. 아유, 다 네, 태가 있다. 자, 예찬 씨 갑시다. 비트 주세요. 점. 우! 에이. 오. 에이. 아이. 오. 아이. 아우, 몸놀림이. 오. 자, 백업봉. 아니, 와, 관절이 괜찮으세요? 아, 저는 관절이 요즘 소리가 나가지고. 요즘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마그네슘 철분 잘 챙겨 드세요. 너무 샤워하고 이럴 때 춤을 너무 많이 춰도 몸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태양 씨가 조절해서 잘 많이 했어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가봅시다. 리온 씨가 우리 한국 씨 가볼게요. 우리 한국인은요 일단 말 그대로 비주얼 리더. 딱 보시면 잘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동굴 보이스까지 있는데. 네, 그 목소리로 이제 성대모사를 할 거예요. 오, 성대모사. 이제 캐릭터 중에 징징이라고 있는데. 아, 스펀지밥인가? 그의 목소리와 맞지 않는 징징이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바로 갈게요. 징징이. 하나, 둘, 셋. 하, 스펀지밥. 난 니가 싫어. 오,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쑥스러워요. 아, 연습한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잘하는데? 아니, 나중에 성우 해도 될 네, 진짜 멋있어요. 되게 좋네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한국 씨가 은일 씨 한번 가볼게요. 은일 씨? 우리 은일이는요 눈이 뜰망뜰망하고요. 그래서 눈부셔요. 코도 정말 이쁘고요. 입술도 정말 이뻐요. 우리 은일이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그리고 은일이가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대요. 오, 그래요? 오. 바로 맹구 성대모사래요. 아, 아. 보여주세요. 자, 은일 씨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 짱구야. 같이 돌 주러 갈래?
가자입니다. 아, 이 맹구 성대모사 저는 이거 사고인 줄 알고 하도 안 하시겠어요. 아, 포인트입니다. 아, 숨 막히네요. 인내심 성대모사인데 어, 너무 잘하는데? 와. 와. 오케이, 자 은혜 씨가 라이 씨 바로 갈까요? 네. 아, 눈물 닦고 눈물 닦고. 자 라이리는요, 네. 정말 열정이 강한 친구입니다. 정말 팀에서 정말 연습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요. 네. 밤마다 연습실에 남아서 가사를 쓰고 춤을 연습하는 그런 본받아야 할 친구입니다. 오, 와. 그런 태연이가 잘하는 개인기는요. 네. 똑같이 성대모사인데요. 네. 바로 도라에몽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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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제가 춤도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진짜 완전히 그걸 묘사할 수 있어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어 진짜요? 아니, 자신감이 엄청난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노래 좀.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오! 잘해. 아 잘해.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미안하지만 제가 맞받아치긴 쉽지 않았어요. 아, 근데 어, 손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 어, 따라하기가. 어, 나중에 손목 조심하셔야 돼요. 네. 철분 마그네슘 좀 잘 챙겨 주세요. 자, 우리 라엘 씨가 윤우 씨 한번 가볼게요. 네. 윤우 형은 아까 자기 소개를 할 때처럼 진짜 피지컬도 장난 아니고 외모도 장난 아닙니다. 정말 눈도 잘생겼고 코도 잘생겼고 입도 잘생겼는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뭐예요? 그 잘생긴 걸 자기가 알아요. 아! 그 그래서 진짜 매일 밤 화장실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어떻게 감탄을 하는지. 네.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고 어 어 어 어 아, 너무 좀 생겼는데? 어 어 어 아. 예. 소름거립니다. 아, 이제 잘생겨서 뭐라 할 말이 없나. 밥을 먹어요. 얼렁거리네요. 너무 부끄럽네. 근데 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했다. 아, 좋습니다. 자, 윤우 씨가 예찬 씨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예찬이는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벌써부터 부끄러움이 많은데 너무 귀엽고 리온이만큼이나 댄스를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재다능한 발랄한 친구잖아요. 물병 세우기에 도가 터서 물병 세우기요? 네, 물병 세우기가 도가 터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마신 거예요? 맞춰져 있어요. 네. 어, 준비되어 있어. 네,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윤우 씨가 예찬 씨에게 물병 세우기를 건의를 했어요. 한번 예찬 씨 가볼게요. 아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부담 가져야 돼요 이거. 네 안 되면 아! 야, 이거 한 번에 했으면 된 줄 알았어요. 아. 저희가 며칠 전까지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네. 리허설 할 때마다 이거 한 20번 해도 안 되거든요. 아. 이것도 능력이에요. 아니 한번 가서 그것만 좀 배워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어우 잘하는데?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 그리고 우리 트렌드지 여러분의 팬분들이 또 여러분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좀 더 마이크 가까이서 이야기해볼게요. 네. 네. 자 예찬 씨 마지막으로 하비 씨 한번 가볼게요. 우리 마티형 비시원은요? MBTI도 아인 만큼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부끄럼도 많고 쑥스러움도 많지만 반전 매력이란 게 있거든요. 항상 귀엽고 목소리도 반전 매력처럼 되게 허스키한 보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준비한 건 반전 매력 귀여운 애교스럽게 일본어를 또 굉장히 유창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일본어를 해요? 귀엽게 아, 네. 일본어를 해줄 겁니다. 귀엽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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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준비되면 역시 글로벌. 자, 아비 씨 가볼게요. 시작. 아 처음은 살짝 좀 반전이니까 섹시한 느낌으로. 僕は 君の 心を 토리코니 する ために ここに 来た 가이도. 아 무슨 말인가요? 아, 아, 아 잘하고 있어요. 저 지금 네. 섹시해서 올렸잖아요. 특히 좋아요 지금. 운에 끼용 쓰레요나 키라키라 비주얼의 하비토 데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귀여운 것
이런 포징이나 이런 거에 제가 좀 약해요. 네. 아, 약해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좀 약한데 태양 씨 어땠어요? 아니 저는 그 일본 진짜 아, 드라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네. 너무 잘하시겠는데? 그 발음이 되게 일본 드라마 재질 진짜로 본토의 아, 예, 발음이 들려서 너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 하송 하송이 됐네. 아 이 되게 잘해요. 감시 심았어. 뭐야? 기빨개졌다. 아, 네, 근데 아주... 너무 진짜 다재다능하다. 근데 일단 진짜... 성대모사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아이돌 라디오 옛날에 나올 때 네. 이 개인기로 귀에 고통이 없다. 그때 진짜 멤버들이 정말 씹어먹더라고요. 다음날 피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볼까요? 또 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라엘 씨가 네. 또 트렌드지로 듣고 싶은 수식어가 가능합니까? 라고 지금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까 열정과 페이가 정말 넘칩니다. 뭐든 시켜주시면 진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식어를 정말 얻고 싶기 때문에 진짜 뭐든 시켜주세요. 무엇이든 가능한 팀 트렌드지. 네. 정말, 정말로 무엇이든 가능할지 네. 정말로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 트렌드즈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을 듣고 가능하면 자 바로 앞에 이런 팻말이 있죠. 네. 가능하다 그럼 저염을 들어주시면 되고 저염. 불가능하다 그럼 노염 팻말을 노염. 들어주시면 됩니다. 노염. 자 준비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이틀곡 베가본드 킬링 파트 귀요미 버전으로 가능합니까? 하나 둘 셋. 저염 가능하다고 지금. 오케이 그러면 저염을 모두가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이 파트를 귀요미 버전으로 각자의 파트를 하면 될까요? 네네 각자의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찬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희 타이틀곡 베가본드 제 파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파트? 숨가쁘게 끝냈다 아냐 너 끝나지 않은 Face I'm a vagabond I'm in the deep blue hole I'm falling and falling 구해줘 날 Stop in the empty space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까 리허설 때부터 봤는데 예찬 씨 제 원픽이거든요. 진짜, 진짜 다재다능해 진짜 너무 네. 너무 귀여워 막내 정말 막내처럼. 자 지금 예찬 씨가 이렇게 잘하면 이 미남 윤우 씨가 잠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나 여기서 하나만 말할게요. 네. 우리 윤우 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가고 바로 하비 씨로 가볼게요 이거. 네? 아 저요? 아 나 고민했는데 너 할까? 저 누구 먼저 할지 몰라요. 하비 씨 바로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못지않은 찰나나 마치 두 눈이 먼듯이 와, 와! 자 바로 우리 라이 씨 갑니다. 잠깐만 나 어떻게 해요? 비춰나간 답의 온조리 문제 풀이 던져진 퀴즈 나를 속여내지 더 맥커핀 와 근데 진짜 열정 와 진짜 좋은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리온 씨 가볼까요? 보여줘 렛츠고 동민환이 속은 이제 벌써 멈출 수 없어 자, 원래 아니래요. 자, 제가 이번에 누구 갈 것 같아요? 은희 씨 갈게요. 잘할 것 같은데. 골든 날 좀 무너지게. 들리지가 않는 거. 들리지가. 공허 속에 다시 맴돌아. 아, 오늘 목이 안 좋나 봐요. 자, 우리 리더 한국 씨 가볼까요? 보여줘. 진짜 리더니까 끝이 없네 혼자 또 진짜 대단 거울 속에 내가 본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윤우 씨 이제 재밌어지죠. 아, 진짜 자 앞에 여섯 분이 정말 다 잘 깔아놨어요. 지금 정말 강화할 거예요. 지켜보자 형 비 지켜보자 지켜보자 엔딩이에요. 가자. 갈게요 시작. 모든 날 좋다 없다 지금의 꿈이 무한할 듯이 형 잘했다 형 괜찮아 오케이 이겨 됐어 이겨 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유현 씨가 앞으로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자 가볼까요 태양 씨다. 자 두 번째입니다. 쉽지 않네. 오늘 나의 반전 매력 공개 가능합니까? 하나 둘 셋 소영 소영 소영이 나타났어.
아 이게 부,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빠져가졌네. 아 전원 가능하다고 지금 해주셨는데요. 아. 이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바로 앞에 팻말들이 전부 씩 들어오세요. 우리 태양 씨도 들어주시고. 네. 자 여기 보면 핑크색 부분에 아 너무 심했잖아가 있고 뒤에 너 무심했잖아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하나씩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태양 씨가 핑크색 할 겁니다. 제가 검은색 할 거예요. 아, 예. 이거 하나씩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달라요 글자가. 뭐야 왜 달라? 둘이 다 달라요. 리허설을 제가 잘 못했나 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하나씩 선택해서 바로 갈까요 태양 씨? 자 이거 해볼게요. 네. 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사랑해 보고 싶어. 나 지금 드라마 본 거 같았어. 갑자기 뭐 안 할 뻔했어. 사랑.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그런 느낌. 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저 갈게요. 네. 아, 진짜. 아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진짜 잘하시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트렌드진은 저희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누구부터 갈 거냐면 제가 이번에는 기대주 기대주를 한번 이번에 은일 씨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보여줘요. 자. 바르다 줄게. 뛰었다. 왔어요. 와야 돼요. 바래? 다 줄게. 참아. 여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조심해 안 돼요. 왜 잘해? 저렇게까지 튀면 우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누구 갈까요? 네, 다음 리온 씨 가보겠습니다. 리온 씨가 살짝 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무던하게. 아, 리온 씨도 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기억해 가야 된다. 진짜 기억해 가야 된다. 회 사주세요. 자, 매니저 형 제 지갑 주세요. 사줄게. 대표님 회사 주세요. 혹시 슬픈 거예요? 지금 재벌집 아들이에요. 지금. 아 회사 주세요. 네. 상속을 받아. 자,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야 잘하는데 다? 자 아우, 기대를 갈까요? 계속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찬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카메라 봐주시고 오케이. 언제나 좋아해요. 귀여워. 예면도 못해. 언제 나 좋아해요? 귀여워. 근데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야 잘하네. 자 다음 라엘 씨. 네. 라엘 씨. 라엘 씨 대사 뭡니까? 개인적으로 기대돼요. 빨리 가자입니다. 빨리 가자. 갈게요.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빨리 가자. 빨리 가고 싶어. 자 다음. 빨리 가. 자. 뭐야 잘했어. 계속 틀린 줄 알았어. 어디가 다 왜 이리 다재다능한 거야? 야 쉽지 않네. 자 또. 하비 씨. 자야죠. 네. 기대되죠? 갈게요. 사랑해줘. 사랑해. 줘. 아니 목소리가 확실히 있어. 무서운데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또 왔어요 이제. 과연. 자 이제 이제 남은 사람이 한국 씨랑 윤우 씨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윤우 씨는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노몰이 어떻게 하셨지? 자, 한국 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해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가? 또? 오, 오~ 다들 왜 이리 잘해? 아니 목소리
진짜 잘 좋은데? 어? 야. 뭐야? 잠깐만. 아, 이게 누구야? 할 수 있어. 우리 윤우 씨가 나왔네. 대사 긴데? 아, 길어요. 대사가 뭐, 어떤 거예요? 만두게 됐습니다. 잠깐만. 두 번째 거 기대되네요. 일단 첫 번째 거 갑시다. 진짜 너무 웃기다. 가는 거야. 아니, 마이크가 있어서. 회사고 만두 겟했습니다. 아, 자 잠깐 여기서 멈춰요. 리온 씨가 잠깐만 줘. 아, 자 이어서 가면 돼요. 이거 다음에 바로. 네네 네, 여기 들어줄게. 이어서요? 네. 아 그 네 아 생 거죠. 어, 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오. 주세요. 자 대표님 들으셨죠? 우리 트렌드지 대표님 들으셨나요? 저희와는 약간 관계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라고는 순식간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반전 매력을 완벽하게 또 트렌드지 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전원 다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왼쪽에 앉은 사람 볼에 뽀뽀하기. 아, 가능합니까? 저의 왼쪽이면 저는 발견. 하나, 둘, 셋. 저염 노염. 잠시만요. 잠깐 여기서 예찬 씨 가능합니다. 돌려요. 예찬 씨 돌리죠. 아니 저는 가능합니다. 아, 이제 나올 것 같아. 친구들 왜 그래요? 아, 다 돌릴까요? 자 확실하게 정하고 다시 한번 네. 세겠습니다. 아, 자 네. 하나 둘 셋. 예찬이니까. 윤우 형이니까. 아, 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면 네 들어야죠. 자 한번 자 그러면 네 우리 누구 누구 들었죠? 한번 봐볼까요? 저쪽에 이제 한국 씨부터. 아 한국 씨, 은일 씨 그리고 나의 윤우 예찬 씨가 들고 하비 씨랑 리온 씨가 안 들었네요. 네. 네. 그럼 하비 씨랑 리온 씨가 하면 되겠네요. 네. 와. 그렇죠. 서로에게요? 센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하비 씨가 리온 씨한테 볼이 아니어도 되고 머리여도 돼요. 아, 네. 어차피 평생 함께해야 될 우리 동료들이고 가족이니까. 네. 좋은 말 한마디와 함께. 아니,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지금. 뽀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리온 씨는 오늘 또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한국 씨에게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비 씨부터 가볼까요? 아, 야, 진짜 여기 삐지 맛집인데? 아니, 그림이 왜 이렇게 좋아? 야, 맛있다. 야미. 여자 어깨 동무. 리오나. 리오나. 잘 부탁해. 얼마나 둘이 근데 또 이따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자, 바로 우리 리온 씨가 한국 씨한테 갈게요. 자, 정말 필요 없이? 자 일단은 트렌드지 잘 부탁하고 대한민국 화이팅. 와. 네. 와. 정수리다. 와. 이게 무슨 기분일까요? 만약 여기에서 궁금해요. 아 나는 꼭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꼭 하고 싶다. 아 지금 못 맞췄어. 잠깐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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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니까. 아, 저한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예찬 씨 한번 가볼게요. 영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이거 너무 있었어. 그 정도 말로 갈게요. 선배님 지금만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 예찬아 번호 교환하자. 이 입술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야 빨리 넘어가고 싶어져요. 자 넘어가시죠. 자 일단 지금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충격이. 자 그래도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속사포로 가겠습니다. 한국 은일 고. Let's go. 한국 어 짱인데?
뭔 소리야 근데? 깜빡해. 하긴구나. 한번요. 놀랐죠? 놀랐죠? 한번 소리 질러. 예. 오늘 자, 한국이니까 바로 갑니다. 은일. 자, 한국 씨가 이 정도까지 갔어요. 은일 씨. 자, 지금부터 박명란. 달려, 달려. 자, 바로 라이 씨가 유리 씨한테. 자, 마지막. 자, 자, 유리 씨는 태양 씨에게 갑니다. 오! 형도 이입스 같이 동안하시네. 태양 씨 잘 가요. 잘 가요.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 저 저희 멤버한테도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예. 야 어쨌든 나름의 재미가 있었죠 여러분. 네. 이렇게 또 예찬이가 저를 이제 형으로 형동생하기로 했어요 오늘서. 네, 저희는 이제부터 의형제입니다. 예. 자,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트렌드지. 이번 타이틀곡 배가본드는 트렌드지의 어떤 매력을 담은 곡인가요? 좀 궁금합니다. 자, 네. 인트로부터 멤버를 던지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셨는데요. 한국 씨가 네. 무대에서 던져지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던져질 때 엄청 짜릿하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네 타는 느낌? 그네가 이제 거꾸로 돌아요. 이렇게 그 한국 씨 허리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가본드의 포인트 안무가 이 영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매드맥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맷댄 리온 씨와 리더 한국 씨에게 이 배가본드의 포인트 안무를 저와 태양이가 감히 저희가 배워볼 테니까 이 리온 씨, 한국 씨 그리고 저희 둘은 한번 마이크를 쳐볼까요? 아, 네. 와, 오,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게 또 막상 배우는 입장이 되니까 맞아요. 이게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살짝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후렴을 찾아봤었거든요. 후기더라고요. 후기를 했어요. 어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멋있던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 관절이 잘 버틸 거라고 믿고 네. 자, 우리 앞에 트렌드지 팬분들과 우리 판타지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응원의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네. 두 분의 안무를 한번 먼저 본 다음에 그쵸. 저희가 한번 배워볼게요. 렛츠고 렛츠고 보여줘! 불러줄까? 에이, 끝이 없는 혼돈 속 에이, 거울 속에 내가 본 에이, 내 모습은 배가본 배가본 배배배가본 아 이거 어쩌죠? 제가 네 마이크를 잠깐 바꾸고 오느라 못 봤어요. 아~, 아~, 아못 봤네요. 한번 더. 아,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아, 얼마나 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렛츠고! 더 멋있게! 가자! 에이! 끝이 없는 혼돈 속 에이! 거울 속에 내가 본 에이! 내 모습은 배가 본 배가 본 배가 본 아, 그러면 이걸 한번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저희가 빠르게 한번 네. 자 뭐 그러면은 네, 네 굉장히 이게 뒤에서 보면서 네, 자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좋아요. 처음에 그냥 양팔 벌려서 양팔 벌려서 안아주시면 돼요. 안아 안고 이걸 두 번 할 때 가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포인트가 또 있구나. 혼돈 속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자 머리를 혼돈 속처럼 진짜 두 번 쳐주시면 됩니다. 아 머리 아파 혼돈, 이런 느낌으로 혼돈 아. 그다음에 혼돈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두 번 네, 그리고 엔 속엔 엔.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네 거울 속에 네 약간 잡아 뜯는 네. 느낌으로 거울 속에 엔네가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시면 됩니다. 매력 어필 아 매력 어필 오오 에이 내 모습은 풀어주시고, 이게 아니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저희 포인트 안무 얼굴 가려주시고 얼굴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반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거. 입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또 매드맥스가 모래 폭풍 속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입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뮤직비디오도 그런 식이던데 네. 맞아요. 한 번 엔 두 번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빼빼 빼가 본 두루룩 네
네, 바로 둥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래 네. 스무스하게 한번. 네. 와우. 와. 자, 어렵다. 6, 7, 8. 에이, 끝이 없는 혼돈 속 에이, 거울 속에 내가 본 이아냐 내 모습은 내가 본 내가 본 베베 베가 본 어? 뭐 됐어요? 됐어요? 해볼까요? 그래요? 진짜요? 어? 어, 나 모르겠어. 와, 한 번만 해보자. 한 번, 한 번.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이건 아니야. 에이,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시네. 세븐에이 끝이 없는 혼돈 속 에이 거울 속에 내가 본 이게 아니야. 내 모습은 내가 본 내가 본 베베 베가 본 오케이. 너무 잘하시는데. 네, 한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렛츠고. 연습, 연습, 연습. 연습, 네. 연습. 자, 음악에. 아, 이거 승부욕생기다. 한번 더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렛츠 고. 다들 있는데. 너무 잘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열었어. 에이 끝이 없는 혼돈 속 에이 거울 속에 내가 본 에이 내 모습은 내가 본 내가 본 베베 베가 본 끝이 없는 혼돈 속 좋았어 좋았어. 에이 어렵네. 아, 우리가 하던 거랑 다르다.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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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스크린. 야 쉽지 않네요.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저희도. 네. 아 이거 나중에 우리 컴백하면 또 마주쳤으면 좋겠다. 어, 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한참 활동 중인 거죠. 네네네. 어 잠깐 너무 힘들죠. 또 어때요? 그럼 팬분들이랑 또 공방에서 또 이렇게 응원 소리 들으면서 하면 이게 딱 무대에 섰을 때 이렇게 진짜 뭔가 응원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느끼니까 진짜 막 디테일도 막 하나하나 다 챙기고 막 표정도 막 세세하게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예, 제가 지금 보니까 트렌드즈 여러분이 2022년에 데뷔한 첫 보이그룹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 팬분들이 못 만났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네. 아 저희가 이 팬분들을 못 만나게 된 게 아마 저희 국가의 활동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진짜 감회가 다르죠. 네, 완전 맞아요. 그 느낌 자체가 엄청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렇죠. 되게 힘도 나고 막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지만 또 재밌고 막 새벽에도 재밌고 막 그렇죠. 네네. 즐겨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2022년은 우리 트렌드즈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였는지. 일단 저는 일단 이번 한 해가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비록 17년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추억이 많았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2022년 좋겠다. 항상 잘 안 가요. 네, 맞아요. 아직. 또 이제 데뷔가 그러면 1주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니 팀적으로도 맞긴 한데 네. 좀 이번에 1년 차 때 못 해본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좀 해외 나간 내 투어도 해본다든지 네, 이러면서 좀 뭔가 더 안 해본 것들을 통해서 프렌드즈를 많이 만나고 더 좋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프렌드즈를 또 프렌드즈를 많이 만나고 싶어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죠. 또 콘서트 뭐 팬미팅 등을 하면 또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맞아요. 저희도 저희가 금토일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왔는데 와. 저희도 아직도 여러 번의 무대를 해도 지금도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으니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막 다리 막 떨려요. 힘이 빠져가지고 계단을 막 못 올라가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되겠죠? 네, 맞아요. 뭐 곧 이제 콘서트라던가 뭐 팬미팅도 그렇고 맞아요. 또 금방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1주년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돌랑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댄스 메들리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트렌드즈 여러분 무대 준비해 주세요. 예! 예! 렛츠 고! 렛츠 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퍼포먼스로 무대를 찢는 퍼포먼스돌 트렌드즈의 기강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역대급 댄스 메들리가 준비되고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 준비됐어요? 네. 자, 돌냥이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느껴진 순간 give or you burn it hey we can blow it up with TNT 가려진 안개 속에 don't stop 이 길의 끝은 없어 try on 더 잘 get closer 나를 구원해줘 set me free 후회 따윈 없으니 can't stop 무너져버린 chapter we can go in up we can go in up TNT Yeah. 어디에서 들어봤나 했더니 내가 집에서 음방을 본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나 기억이 났어. 그래 보면서 야 우리는 저춤 못 추겠지. 너무 진짜 되게 군무였어서 일단 숨 돌리세요. 물 한 잔씩 하시고. 거의 진짜 노래 하나 다 한 거잖아요. 길이면. 아니 두 곡 한 거예요. 두 곡 한 건가요? 네. 야 일단 우리가 일단 물 좀 드시고 네 물 좀 드세요 물 우리 뭐 물 없으시면 이거 하나 더 드시고 감사합니다 아 야. 이게 그 춤추는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 네. 아. 연습 상당히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딱 보여요 지금 새벽에 연습실 불 켜놓고 연습하는 그 장면이 난 보여 지금 벌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숨을 돌리시는 동안 우리가 한 분씩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태양 씨부터 갈까 네 농누나님 댄스 메들리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 추우님 역시 이게 바로 트렌드지지. 아. 자, 2379님. 트렌드지 퍼포 맛집 킹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인정이죠. 그렇죠. 예. 고승고승님. 야, 이거 좋은 너무 좋은 말인데. 모든 멤버가 멧된인가요? 오! 오! 자, 돌랑 님. 저는 지금 K팝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 아~ 맞습니다. 이게 진짜 K-pop의 미래잖아요, 진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트렌드지. 네. 뭐 K-pop의 미래지. 예. Yeah. 아~ yeah. 제 거 응용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떻게 좀 숨? 아, 내가 볼 때 이 정도로 숨이 돌아지진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뭐? 나는 한 10분 걸릴 텐데. 팩이에요, 신인의 팩이.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초속 5959의 속도로 아이돌이 쏘아올린 입덕호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지금부터 트렌드지의 찐을 뽑을 1대1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트렌드지의 찐 선발전. 와우. 바밤. 자, 이긴 사람에게는 찐 메달이, 진 사람에게는 벌칙 아이템이 수여되고요. 첫 번째 대결은 트렌드지 찐 맴자라를 뽑는 대결입니다. 맴자라. 자, 늑기즈 늑대 윤우 씨와 아. 토끼 하비 씨는 무대로 네. 이동해 주십시오. 아. 마이크를 들고 네? 마이크. 네. 마이크를 챙겨 주세요. 마이크를 챙기고 저기 아, 이게 늑기즈가 늑대랑 토끼라서 늑기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 많은데. 어떤 또 케미를 보여주실지 자 무대로 가셨으니까 자 멤버들에 대한 키워드를 번갈아 가면서 이 몸으로 설명하시고 90초 안에 더 많은 답을 맞힌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분 가위바위보로 네. 순서 정할게요 네. 아.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윤우 씨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아 먼저 자 그럼 우리 하비 씨 먼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준비됐죠? 갈까요? 네. 네. 준비 시작. 어? 뭐야? 노홍철 선배. 에? 은희, 은희. 아 오. 멤버. 오케이 오케이. 아 멤버. 아 멤버. 하비. 리온. 오. 빠르네. 라이리. 오. 오. 잘 캐치한다. 20살이 아니야? 빠이빠이? 20살 V를 안 해? 아 뭔가 각을 이게 뭐지? 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아! 아! 뭐야? 뭔가 아세요? 각을 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괜찮니? 한국이? 없어. 한국이? 각도기인가요? 각도기? 잠시만요 태양 씨 뭐 하세요? 각 각도기 각도기 아. 정답 아, 너, 아 정답이 각도기예요? 네. 아, 아 몰랐어 괜찮니? 귀여워 아 난 뭔지 알 것 같아 만두? 왜 이렇게 잘 알아? 물 만두? 오 이게 뭐야? 볼이 말랑말랑해 뜯고 싶어? 어 볼을 뜯으면 어떡해 쫀득이? 어 쫀득해 어 쫀득해 뭐지? 야 진짜 아, 저거 옛날에 빵집에서 두 개 500원이었거든요 아! 아! 떡! 떡인데 말랑떡 말랑해 찹쌀떡 어 찹쌀떡이야?
아, 얼마 안 남았어요. 곰돌이 괜찮이. 곰돌이. 이게. 어, 오케이. 아, 이런 뭐야. 키워드. 아. 아, 왜 멤버만 있는 게 아니었네. 야, 우리 윤우 씨는 정답을 다섯 개. 오. 오. 멤버에 관련된 키워드인가 봐. 다섯 개 했고요. 자. 이게 근데 정말로 찐 멤 잘 알이에요. 네. 어, 정말 멤버들에 관련된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맞추면 됩니다. 자, 이번에 네. 반대로 가볼까요? 하비 씨. 마탱이니까. 시작. Let's go. 하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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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발로 차. 축구. 축구 아. 잘해. 오, 축구장. 축구장. 윤우. 정말이야. 리온, 예찬 하나씩 다 하나요? 어? 발로 차, 나를? 아 어떡해 어, 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아, 있어 아 진짜 어? 얘기해주고 싶어 가슴에 차? 어. 뭔지 모르겠어 월드컵? 이? 어? 아 달걀 아 라이 라이 어? 어? 어 아 한국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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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였네 예찬이 오케이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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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맛있죠. 자켓 자켓 후 어? 후를 차? 자켓 후를 차? 자켓을 입고 차. 별명이 이럴 수가 후 후가 아, 어? 한국이 어? 자켓 한국이가 자켓을 입었어. 아 마이 자켓 의상 아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후 의상 아 어? 나 알 것 같아. 축구 의상 축구복 아, 한국 의상 어? 한국 유니폼 유니폼 아이 아, 어 국대 유니폼 어 뭐지 후 패스가 가능합니다 아 패스 아 사랑해 프렌드즈 사랑해 오, 오! 제일 빨리 맞췄어요 어 그 러브샷 오 자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자 어떻게 러브샷 아 맞춘 걸로 됐습니다 어 잠깐 5대 5잖아 아 여 6대 5네 아, 6대 5요 야 윤우 씨가 이겼어요 아 아 윤.. 아 맞다 아 윤우씨가 이겼네 아 여섯 개 네 윤우 형 축하해 축하해요 어, 어. 자 아. 그러면 네. 이것도 해야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또 인증을 또 찍어야죠 찐메달과 벌칙 아이템을 각자 착용해 주시고요 한번 사진을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우씨가 네. 메달을 차시면 되고 네. 아. 어 근데 잠시만요 또 재밌게 하죠 벌칙 아이템을 윤우씨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가야죠 맛있겠다 너무 기대되는데 아 근데 어떻게 하면은 별명이 어, 은갈치가 아아아 제가 제주도 가면 갈치 진짜 잘 발라주시는 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집이 지금 제주도라서 아 진짜요? 네네 다음에 기회 되면 갈치 사줄게요 어어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 저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 맞춰야겠다 자 벌칙을 준비됐어요? 한번 골라주시고요 아 보통 귀엽다 이 헤어 메이크업 다 왔는데 모자로 머리 망가뜨린 게 제일 싫거든요 아 맞죠 아 근데 이거 귀여워 귀여워 괜찮아요 아 귀여워 아니 저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 뭐야 귀엽잖아 뭐야 이건 벌칙이 아닌데 이 정도면? 아니 이걸 살렸어 자 두 분 가운데로 와주시고 아니 지금 팬분들도 우리 윤우 형이 벌칙인데? 어, 앞에 잘 보여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오, 진짜 귀엽다. 자, 자 두 번 들어가시. 아니 근데 이거 은근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어. 별명 같은 걸 어떻게 저희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윤우 씨인가요? 그 러브샷 직캠 조회수가 750만? 커버 영상이. 네. 커버 영상이. 네. 오. 네. 와 야, 이거 러브샷 저희도 무대 해봐서 아는데 러브샷도 명곡이죠. 혹시 또 윤우 씨의 또 섹시함이 또 어? 아~ 잠깐만 또 거울 보면서 연습했던 그 섹시함. 아 맞죠 맞죠. 맞죠. 지금 나 살짝 보여주고 싶다는 느낌인데.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5초. 아 그럼요. 저희가 노래 아~ 불러줄게요. 어. This is It's the love shot tonight. 나. 어 어. 나나 어. 골반. 어. 그러면은 천만 금방 찍어요. 아, 진짜 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대결로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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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대결은 TMI 찐을 뽑는 대결입니다. 과연 03즈 은일 씨와 네.
라엘 씨가 무대로 나가주세요. 네. 아, 또 케미 대박이지. 자, 이번 거는 전과 달라요. 이거는 TMI거든요. TMI. TMI. 이거는 이제 서로의 TMI를 이렇게 서로의 폭로라기보단 언급을 한다. 아, 한번 네, 해볼 건데 정도만. 저희 팀이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네. 가끔씩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숙소에서 이야기 나누면 돼요. 네. 자, 서로에 대해서 TMI를 폭로해 주시는데 3초 이상의 공백이 있거나 당황하면 바로 지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렛츠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아,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 정해 주세요. 은일 씨부터 하는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아. 아. 자, 바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네. 자, 은일 씨부터 가 볼까요? 시작. 아, 태연이는 사실 애교를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숙소에 가자마자 침대에서 현타가 와서 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브랜드지 몰랐죠? 은일이는 말이에요. 저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쳐서 매일 밤 코가 길어진답니다. 아, 저도 그래서 길어집니다. 약점을 건드리네요. 아니, 코가 좀 길어. 근데 태연이는 네. 어느 날 제가 앉아 있었는데 네. 옆에서 계속 누가 물 계속 분무기를 뿌리는 거예요. 네. 아, 봤는데 태연이가 옆에서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대단. 아. 은일이가 보컬 연습 할 때면 진짜 저는 갈매기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저는 태연이도 마찬가지로 보컬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저는 고음 측정 테스트를 한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은일이는 좋았다. 은일이는 신발 컬렉터입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발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맞는 신발이 없어요. 아~ 신발이 없다. 맞는 게 그렇다기엔 프렌즈지가 선물해 준 게 있거든요. 아~ 그리고 태연이는 말이죠. 네. 밤마다 잠을 안 자요. 왠지 아세요? 왠가요? 패션으로 지기 싫기 때문에 새벽 5시까지 패션쇼를 합니다. 은일이는 잠시만요. 잠깐 멈출게요. 이거 내가 올 때 끝나지 않아. 우리 서로 한 방씩만 갑시다. 한 방씩 갈게요. 우리 라엘 씨부터 가볼게요. 한 방. 은일 씨.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못생겼어요. 죄송해요. 태현 씨. 태현 씨는 샤워를 왜 이렇게 한 시간 동안이나요? 야, 저도 씻고 자고 싶다고요. 어제도 까먹고 그냥 잤어요. 자기 연장하는 거야. 자, 잠깐만. 자, 멈출게요. 야,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계속 이거 해달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우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어. 일단 은일 씨처럼 아, 누가 오래 씻는다고요? 라엘 씨가 우리 네. 팀 막내 찬희 씨가 되게 오래 씻어요. 찬희는 뭐 한 시간 반 정도 씻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또 봤을 때 못생겼다고 하시는데 아 이거는 외모를 네. 건드는 거는 제가 저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반성을 해야 되죠. 네. 자, 골라주세요. 벌칙 3. 오케이! 오! 외모를 건든다라. 아 근데 누가 형이에요?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킨 안 먹은 오래 됐으니까. 치킨! 아, 그렇지. 치킨! 치킨 써주시고 맛있겠다. 우리 은일 씨가 메달 차주시고 이거 잘 어울리는데? 너가 매줘. 아 저거 잘 어울린다. 아, 벌칙이 아니잖아. 안경도 씌워주세요. 자, 우리 막둥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한국 형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갑자기 자, 써주시고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힙한 이건 정색하고 찍어야 돼요. 아 뭔지 알죠. 자, 오케이.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신박하네. 우리 라이 씨는 레옹 같았어요. 와, 귀여워.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왔죠. 자, 지금 계속해서 벌칙마저 지금 이쁘게 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대결은요, 맷댄의 대결입니다. 트렌드지의 메인 댄서 리온 씨와 예찬 씨는 무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두근두근. 이게 또 맷댄 대결은 또 맷댄 대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아요. 아, 이거 또 지면 안 되거든요. 아, 자존심이 예. 걸려 있는. 그렇죠. 너무 긴장. 리온 씨, 네. 어때요? 자신감 있어요? 준비됐어요? 아, 자신감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메인 댄서로서. 잠깐. 자, 예찬 씨. 네. 막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 이길 수 있겠어요? 아, 잠깐만. 이거 막내라고 형을 이것도 잘못된. 아니에요. 맷댄은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 게임은 랜덤으로 플레이되는 음악을 듣고 음악에 어울리는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심사는 우리 한국 씨가 리더니까 한번 가볼게요.
공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오네요. 아니 뭐야, 연습한 거 아니야? 오! 오! 맞아. 오! 오! 아, 예찬이 기 죽었나요? 과연? 에이! 갑자기 힙합인가요? 자, 치면 안 됩니다. 치면 안 됩니다.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잠깐만, 이거 계속 더 가야 돼요. 에이! 오, 마이크 들었어. 와! 나와요, 나와요.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를 거거든. 이거 뭐야? 아니 뭔 가능해 예찬씨도? 아 누구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누구야? 야 보깅! 아 리온씨 밀리나요? 자 정탈해야 돼요. 요즘 지금 걸 유지하면 이겨.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해도 이겨.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야, 일단 두 분께 박수. 아니 우리 한국 씨 어떠셨어요? 네, 아주 잘 봤고요. 일단 둘이 진짜 막상막하의 대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중간에 예찬이가 갑자기 심사위원을 약간 심사의 모습이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중요하지. 기분 중요하거든요. 근데 뒤에도 열심히 잘 쳐줘가지고 예찬이에게 승리를 다. 야, 그럼 우리 예찬 씨가 리온 씨한테 벌칙 아이템 주시고. 리온 씨가 예찬 씨에게 메달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당돌하게 춤을. 아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친구 같아요. 진짜. 센스가 아주 장난이에요.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 리온 씨 새벽까지 춤 연습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가서 연습해야 돼요. 잡았네. 아니 날라온다. 아 그럼 머리에서 닿으면. 아 팔에. 아. 아유 귀여워. 네 이거는. 우리 DJ의 권한으로 우리 리온 씨는 그거 끝날 때까지 차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분이 앞에서 서주시고 사진 하나 머리 찍겠습니다. 머리 예쁜 거 좋아하죠? 네. 머리 예쁜 거 좋아하죠? 너무 이쁜데? 벌칙 맞나요, 예찬 씨? 벌칙 맞나요? 벌칙입니다. 자, 형이랑 사진 무서워요?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더. 하나, 둘, 셋. 야 잘했습니다. 박수. 와. 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정말로 저 보면서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결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직 한 분이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리더 한국 씨. 한국 씨 vs 나머지 멤버들. 한국과 트렌드지의 대결입니다. 자. 리더에게 여기서 난 리더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멤버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짠. 아, 평소에 잘했어야죠. 1대 6이에요. 아, 네. 제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둘이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우리가 빨리 보여줄게요. 네. 네. 자, 우리 마이크, 나도 마이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네. 야, 이거 이 게임이 뭐냐면 네. 일단 각자 손에 뭐 볼펜 이런 거 들지 말고 각자 정말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배꼽 찾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배꼽 찾기 게임. 배꼽. 자, 이렇게 서로를 극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어, 형 건들지 마. 자, 이렇게 마주보고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배꼽이 어디인가? 배꼽이 어딜까?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바로 서로의 배꼽을 찌르면 됩니다. 자, 정확히 찔린 사람은 배가 뻔을 외치면 돼요. 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배가 뻔. 잠깐만, 나 진짜 오케이. 찔렀어. 너무 너무 신나. 좀 더 세게 찔러볼걸.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씨와 트렌드즈 여러분 나가주시고 앞으로 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핸드마이크. 한국이 형 준비,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자, 아니 한국 씨 평소에 어떻게 하셨으면? 아, 자, 아니, 또 리더가 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보여줘야 돼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가볼게요. 우리 예찬 씨랑 한국 씨 바로 갈게요. 네. 서로 됐죠? 하나. 오, 당도를 당도를. 하나, 둘, 셋. 배가 뭐? 처음부터?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입니다. 오케이. 자, 바로 다음 우리 아비 씨. 너무 그래. 잠깐만. 자, 무승부. 무승부예요 지금. 하나, 둘, 셋. 어? 뭐야? 못 찔렀나요? 내가. 아. 야, 한국 씨 1등. 아, 하나. 자, 우리 윤우 씨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배가 뭐! 1대1이에요 지금 거의. 자, 다음 가볼까요? 우리 은희 씨. 하나 둘 셋. 자, 이게 배가 맞나? 어차피. 아, 배가 뭐! 살짝 위에 찔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위에 찔렀습니다. 아, 자, 다음 우리. 제 배꼽은 생각보다 밑에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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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기? 왜 배가 뭐? 왜 자기 배꼽인지 몰라. 나도 그랬어. 이제 하도 찔러가지고 감각을 잃었어. 자, 이제 마지막 리온 씨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어? 서로 안 찔렀나요? 그런 거 같아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재대결 재대결 준비. 재대결 역시 마지막. 배꼽 위치 좀 옮겨봐. 갈게요. 자, 각자 잘 숨겨주시고요. 드래그에서? 하나, 둘, 셋. 배가 뭐. 한국 씨가 이겼어. 야, 뭐야. 왜 이리 잘 찾아? 와, 어떻게 찾아? 아, 역시 리더는 리더다. 역시 리더는 리더다. 자, 그러면 우리 멤버분들은 앉아주시고 한국 씨만 우리 찐 메달 한번 걸어볼게요. 아, 와, 역시 리더라서 멤버들의 배꼽을 잘 메달 하는 뭐, 그러니까. 네, 다 차셔도 됩니다. 다 가져도 돼요. 원하는 만큼 차시고요. 오, 이관왕? 이 또 네. 혼자 찍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아, 찐찐.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 야, 잘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들어와 주시고. 가지는 건가요? 자, 네? 가지는 건가요? 내려놓고. 아, 가지고 싶어요? 가지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네. 가지시면 다음에 또 나와서 네. 하셔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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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소품 잘못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리모델링 하느라 좀 많이 쓰신 걸로 아셔야 됩니다. 자기 힙합의 찐을 노리는 실력 천재, 매력 만재, 우수저 아이돌 트렌드즈의 찐 선발전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돌라샵에서 즐거운 간식 시간 가지고 예이. 다시 올게요. 안녕. 예. 렛츠고. 핫하다 핫해.
올라타네 비 없는 비행기 ABCDETNT 락사처럼 우리 영엔 freak 빅키 디키 놀지와 인기키 ICIC 작은 bitches 이 밤이 맘껏 쏟아내 또 흐르면 닦고 자,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오직 아이돌 라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트렌드지 챌린지가 펼쳐집니다. 아돌라 특별한 트렌드지 챌린지. 야. 자, 모두 새끼 손가락을 들어 주시고요. 어? 자. 오늘 나온 챌린지는요. 앞으로도 꼭 지키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약속! 자 그러면 첫 번째 챌린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명을 보장해 줄 겁니다. 진짜 익명 보장할 거거든요. 네. 이거 정말 약속할게요. 아~ 이 챌린지를 신청한 분들은 이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하비 씨. 네. 네? 하비 씨, 여기 있구나. 아, 하비 씨. 익명 보장할 거예요, 하비 씨. 아, 네네네. 한번. 아, 저 누구 싶었는데. 익명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지? 소사지 소나라 그래. 진짜. 우리 하비 씨가 한번. 네, 여기 보시면 반말 챌린지. 특히 라엘, 은일, 예찬이라고 돼 있네요. 잠깐만, 라엘, 은일, 예찬이면. 라엘, 막내 라인 세 명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하비 씨가 한번 말해볼까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 네. 그 제. 저희 막내들이 제가 막형이 되니까 아니 음성 변조가 그래서 이제 반말을 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이 반말을 쓰면은 저 말고 이제 윤우나 이제 동현이 같은 애들이 굉장히 오그라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막내 친구들이 막형인 하비 씨한테 반말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는 상당히 비추하는 쪽인데요. 그거 한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대만형입니다. 가끔씩 저희 팀 막내 친구들도 저한테 뭐 찬이 같은 친구가 저 오면 좋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 그래 알았어 뭐 어디 거 사오면 돼? 존댓말 해야지 동생. 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다들 존댓말을 진짜
다 잘 하나 봐요 진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라엘 씨, 은일 씨, 예찬 씨가 한 네. 번씩 그냥 짧게 반말을 한 번씩 해볼까요? 편하게 형 동생이니까. 은일 씨부터. 합의사로 시작할까요? 유격보이인데 유격보이. 합의시형. 합의형이죠 합의형. 합의형. 합의시형? 응. 합의시형. 응. 오늘 가서 치킨 먹을까? 왜 이렇게 너무 어색하지? 어색 그 자체. 라엘스. 합의시형. 나보다 귀여우면 어쩌자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예찬 씨가 볼까요? 허브숑. 되게 좀 불만 있어 보이면. 허브숑. 사랑해용. 반말이 아니야. 허브숑. 사랑해. 잘 해도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비추예요. 근데 저는 잘 어울리는데요. 합이 이렇게 부르는데 형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기가 좋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이제 확실하게 존댓말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혹시 반말 적극적으로 빨리 트세요. 저 좋아요. 아, 좋은 거 좋은 거. 저 좋아요. 저한테 존댓말 좀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라엘 씨, 야 너 좀 이따 얘기 좀 하자. 자 그러면 멤버 모두에게 존댓말하기 챌린지. 특히 윤우 씨라고 돼 있는데. 특히 윤우. 이거 누구죠? 왜 누구예요? 아 제일 거 맡았어요. 아 철저한. 저희가 철저하게 익명 보장하고 있어요. 어, 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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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네 일단은 정말 일단 윤우가 굉장히 늦게 들어왔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 놓고 이제 저보다도 어린데 자꾸 저한테 반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냥 그 짬이 있잖아요. 간다. 어우. 존댓말 해주세요. 아 잠깐만 두 분이 동갑이에요? 네. 아 동갑인데 존댓말을 해달라. 네. 아 이거는 뭐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윤우 씨 어떻게 한번 존댓말 네. 그래도 선배라고 하니까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지금. 잠시만 이 한 달이면 강산이 바뀌어요. 아 맞죠. 아이고 안 바뀌어요 한 달. 오케이 가볼게요 윤우 씨. 리 형? 선배? 형 형이나 해 형이나 해 형 리온 형 숙소 와서 면담 좀 할까요? 이건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요즘은 이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과연 자 한입만을 안 하기 전인지 특히 리온 은일 남님만 네. 하냐? 자 이거 라엘 씨 저희가 이거 보장해 드릴게요. 아 보장돼. 네 인형 보장해 드릴 거예요. 라엘 씨가 안경 한번 써보시고 누구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가려지니까 누구지? 저희가 지금 밖으로는 다 음성 변조까지 되고 있는 거. 아 되고 있는 거예요. 한입만 안 하기 챌린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무슨 음식을 사면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아 유독 저라서 뺏어 먹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구야? 전혀 모르겠어. 누구지? 사실 은일이라는 멤버가 진짜 다른 멤버들이 뭘 먹을 때는 달라고 안 와요. 근데 유독 제가 먹으면은 대현아 한 입만 대현이니까 한 입만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리온이 형은 차라리 말을 할 것이 먹을 때 이제 약간 거슬리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그렇죠. 그러다가 형 왜요? 하는데 씩 제가 웃으면 한 입만. 차라리 이럴 거면 하나를 사드리겠습니다. 오! 드릴 거예요? 그 바로 짜입니다. 그 바로 위험해. 그 바로 위험해. 잠깐만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은일 씨가 동갑이고 네. 우리 리온 씨가 엉하네요. 네, 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라엘 씨 같은 위치예요 저희 팀에서. 네. 제가 그래서 문을 잠그고 먹어도 따고 들어옵니다. 저 옛날에 야채 곱창 많이 먹었는데 네. 항상 따고 들어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없었어요. 아 제가 그 마음 이해하는데 그럴 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단 한번 사줘 보세요. 사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 감사함을 알고 더 뺏어 먹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 순간부터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팀으로. 지금까지 안 사줘가지고 반전에 반전. 사실 노하우를 찾았거든요. 뭐요? 어떤 이게 샵이 있는데 샵 네. 밑층이 카페입니다. 네. 은일이가 제가 초콜릿을 마실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먹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뺏어
뺏기기 싫어서 빨리 먹는 본능이거든요. 이제 계단을 이제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정말 빠르게 흡입하고 딱 빈 컵을 딱 넣는 거죠. 아, 아니, 그냥 아까워. 뭐 먹을 때 걷다 재채기 한번 하세요. 쉽게 먹지 못합니다. 아,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기 좋다. 자, 바로 다음 갈게요. 우리 은일 씨. 아유, 이 익명 보장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 자꾸 이름 얘기하시고. 자, 알람 듣고 제발 좀 일어나기 챌린지. 아, 자, 특히 리온 예찬이라고 써 있습니다. 리온 아, 예찬 씨. 자, 우리 리 은일 씨 익명. 아, 죄송해요. 은일 씨 한번 말해줄까요? 아, 죄송해요. 어, 누구죠? 어, 네. 어, 일단 어, 저 라고도 공감 많이 할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어, 그렇죠. 뭔가 네. 제 알람 소리 깨고 싶은데. 남의 알람 소리 깨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한 번은 잠결에 벽을 제가 쳤는데 이윤이 그제서야 깨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자더라고요. 5분, 5분 뒤에 어김없이 올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자, 아니 우리 리온 씨는 뺏어 먹고 깨우고 아니네요. 자, 근데 제가 이것도 알아요. 저는 하도 못 일어나가지고 누군지 말 안 할게요. 누군가 냄비에다 물 받아서 저한테 부은 적이 있어요. 그거 받아야 돼요. 아, 받아야 됩니다. 아, 냄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일단 어 뿌려서 딱 마셔야죠. 어떻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잘하네요. 야, 근데 이거 뭐 어쩌 버텨야죠. 견디십시오. 아니, 근데 진짜 저 뭔지 알아요. 저도 그 잘 때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문 여는 소리나 진동 소리에 그냥 깨. 어, 맞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이 깨질 않아서 아, 진짜 맞아요.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사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멀리 가셔가지고 아, 멀리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말 잘하세요. 멀리 코펜하겐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세계관이라 세계관이 있어요. 저희도 세계관이 있고 네. 우리도 우리만의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잘 때 저는 그래서 이어폰 꽂고 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로. 이거는 힘든 사람도 있고 또 하는 사람은 정작 모르니까 이거는 서로가 합의를 봐야 맞아요.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 맞아요. 리온 씨는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엮여 있네요. 자, 바로 다음 가겠습니다. 예찬 씨. 아우. 네? 자, 익명입니다. 익명입니다. 예찬 씨 써보시고. 래퍼 라인 고음 최강자 가리기 챌린지. 야, 이거 그러면 자 이거 기왕 쓴 김에 이거 마지막 챌린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저 잘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아는 사람? 아, 네, 안녕 클레오파트라. 목이 메이네요.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안녕 아이돌 라디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트렌드지 짱! 트렌드지 짱! 이거를 래퍼라인 고음 챌린지로 해볼 건데 챌린지를 제안한 익명의 예찬 씨부터 해가지고 한국 씨 그 다음에 라일 씨 순서로 도전을 할 겁니다. 네. 자, 예찬, 한국, 라엘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오케이. 예찬 씨부터 가보겠습니다. 안녕. 준비 시작. 안녕 아이돌 라디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트렌드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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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돌 라디오 더 올려 더 올려. 안녕 아이돌 라디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트렌드지 짱. 안녕 아이돌 라디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트렌드지 짱. 안녕 아이돌 라디오 번호 빼야 돼 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트렌드지 짱. 안녕 아이돌 라디오 잠깐만 잠깐만 방송 있지 않아요? 뭔가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가능합니까 예찬 씨? 네 바로 봐. 오케이 바로 할게요. 또 가야 돼요. 오. 뭐야? 되나요? 되긴했다. 네네네네. 네네네. 두번 더 하면 돼. 자 한국 가능해? 아.
예찬씨 깜짝 놀랐어. 인간이 못 듣는 주파수로 그냥 호루라기였네. 야 이거 와인잔이 진짜 깨졌습니다. 와 아, 이거는 진짜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요. 이거 이 음역대 뭐야? 처음 들어요.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은 정도로. 야 일단 고생하신 우리 예찬씨 박수. 어 예찬이 요 인명이지만 잘했어요 예찬씨.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아, 그러면 이렇게 예찬 씨의 승리로 마쳤고요.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네. 자, 아유, 열렬한 또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자, 또 이렇게 오늘 쭈디 향디와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나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영광입니다. 꿈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함께한 프렌드지 분들에게도 한번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제가 먼저 하미씨부터. 네. 아 그냥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보러 와준 프렌드지 그리고 보고 있을 프렌드지 너무 재밌게 봤나요? 네. 오. 아 이렇게 봐줘서 너무 재밌게 잘했고 그리고 프렌드지 항상 우리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자 리온 씨가 합시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프렌드지 너무 감사드리고 밖에 정말 추울 텐데 계속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렌드지. 네 저희 내일도 이제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해요 프렌드지. 오케이 또 한 곡씩 가볼까? 네 이제 고요 있으면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데 이렇게 올해를 이제 프렌드지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있을 벨가본드 활동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예. 프렌드지. 은희 씨. 안녕 프렌드지 밖에서 되게 재밌게 봤나요? 네, 되게 밖에서 되게 많이 웃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라디오는 그쵸.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신기한 거 같고 또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프렌드지 덕분에 힘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계 덕계 프렌드지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저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다양한 매력 보여드린 것 같은데 프렌드지랑 오늘도 이렇게 추억 쌓은 것 같아서 이 추억 진짜 마음에 가지고 평생 소장할게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자 우리 윤호 씨. 네 프렌드지 항상 이제 저희가 뭐 웃길 때마다 호응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도 덕분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랑 스케줄 같이 하는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도 다 같이 행복하게 마무리합시다.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둥이 예찬 씨가 봅시다. 하, 프렌드지 이렇게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엄마 나 드디어 아이돌 라디오 나왔다. 보고 있어. 아빠. 야 이거 진짜 아이돌 라디오 제작진들은 너무 뿌듯하시겠네요. 아, 진짜로 리모델링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 또 트렌드지 예찬 윤우 라엘 은일 한국 리온 하빗까지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또 아이돌 라디오에 보러 와주신 팬분들 우리 판타지 분들 네, 프렌드지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아이돌 라디오 나와서 너무 또 이 쾌적해진 환경에서 더 좋게 좋은 우리 동생들 만나가지고 재밌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판타지 분들 프렌드지 여러분들 추운 날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건강 잘 챙기면서 앞으로도 또 아이돌 라디오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방송국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네.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자 엔딩곡으로 트렌드지의 브레이크다운 들으면서 돌랑이들 안녕. 안녕. Breakdown. 이 순간마저 놓치면 영원히 네가 저 멀리 달아나 이미 머릿속을 다 들킨 숨을 곳도 없니 넌 내게 달려 빛을 바르면 머리 좀 부신 두려움 따윈 게 부신 그리 막내 수많은 벽들은 제쳐가 벽긴 이 손이 들어가지 않은 show I was stepping up yeah. What is true 흐려진 현실 like 가라무 나 지금 판이 가라 킹고 네가 있을지도 이제 내게 어쩌 왜 저기도 없이
잡아줘 이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내가 벗어날 수 없다면 영원히 머물고 싶어 계속 내